제가 풀스로틀을 땡기는 순간 예, 멈춰버리죠. 커트가 되더라고요. 예, 뜨거우니까. 한 6번, 7번 정도 땡겼을 때 예. 지금은 중속으로 계속 달려요. 스타링이 예. 없는데요. 30분도, 30분 정도? 더 갈 것 같아. 지금 이거는. 안 멈추죠. 멈출 수가 없는 환경. 과열이 없으니까. 이 소리는 아까 타이어 소리인 걸로 판명이 난 거고. 200m 나옵니다, 이게, 조종기가. 이 정도면 150 될까요? 아니요, 이 정도면 100? 100m 조금 안 될 거예요, 70m. 아, 200이면 긴 거네요, 이건. 200이면 저 초록색. 그렇죠. 여기서 초록색까지 가죠, 그렇죠. 중속이에요? 네. 오면서 고생 한번 당겨보세요. 뭉치냐 뭉치냐 질러볼게요. 예. 3D 푸니까 기억 안 나죠. 안 뭉치네. 이게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테스트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왜 이거 온 이유가 있는데. 타이거 부하가 부하 이거 그 뭐냐 인조잔디가 이 잔디가 부하가 있거든요 원래. 꺼지잖아요. 네. 풀스로틀을 계속 당기지 말고. 네. 그러니까 한 번씩. 중간중간 살짝 살짝 한 번씩. 네. 근데 솔직히 그 뭐냐 그 1대8 차도 잘 당기면은 멈추면 멈추거든요. 네, 근데 얘 속도가 느껴지니까. 그리고 얘 속 얘 또 남아 얘 70%밖에 안 했잖아요. 더 빠를 수 있거든요 원래. 더 빠를 수 있는데. 네. 어, 근데 나 얘. 사랑해 광주시. 세금, 예, 국민의 세금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보세요, 지금 네. 15분 정도 땡긴 것 같은데, 안 꺼지잖아요. 예, 예. 아까 15분, 아까 15분도 15분이라 쓰니까 지금 거의 이제 17분 될 것 같아요. 좀 넘었을 거예요. 예. 빨리 갑니다. 오, 턱 조심하세요. 강아지 시민분들께서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러게 여기 일부러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조심히 턱턱 아 요령 요령 이거 요령 있어야 되겠네 요령 안 꺼지잖아요 예 잘 안 꺼지네 지금 중간중간 풀스로틀 예. 보는 건데 온도 한번 재볼까요? 예 제가 잡아줄게 꽤 많이 불렸기 때문에 한 65도 정도 예상합니다 58도 아, 58도 생각보다 긍정적이네요 58도 58도인데 금방 또 안 하니까 50도로 떨어졌어요. 지금 풀스로틀을 수차례 당겼음에도 불구하고 65도 그래도 60도. 적정 온도가 나와주고 시동도 꺼지질 않고 모터도 근데 지금 이거를 계속 했는데도 그러니까 처음에 한 5분 동안 탁 뜨거워지고 난 다음에 그게 유지가 되네 더 이상 저 또 높아지지 않고 근데 높아질 것 같으면은 네. 풀스로틀을 안 당기면은 중속, 고속, 중속 그러니까 중중고중 아니면 중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즐기고 싶다면 그러니까 14T 하실 때면 그냥 땡기시라고 얘기하고
최후도 뽑고 중간에 그 멈출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하고 싶다, 안전장치까지 잘 이게 되는 거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풀스로부터 땡기면서 안전장치를 저거 만약에 지키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뚝땡이 안 되고 브레이킹도 굉장하죠. 네. 대각선 한번 땡기보세요. 대각선을. 대각선으로 한번 땡겨볼까요? 여기, 여기서 여기서 저쪽 저쪽 대각선. 이렇게 사선으로 하면 돼요. 그때 그때 사선 이렇게 X X. 차라 없는데서 없는데서 엄쪽으로 풀스로틀 한 2초 정도 당겼네. 네. 지금요? 자, 다시 갑니다. 차라 한번 더 갑니다. 네. 워낙 필드가 짧아서 제대로 당기지를 못하네. 그쵸. 이 괴물 같은 성능을 좀 뽐내고 싶은데 네. 장소가 안 돼요, 지금. 네. 중속으로 갑니다. 쇼바를 조금 높여놓은 상태인데, 네. 턱에는 조금 민감하네요. 네. 역시 몬스터가 이제 오프로드는. 얘는 그 트럭이니까 그래도 자세가 좀 낫죠. 결국 시간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이게 오토컷이 안 되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터득을 했잖아요. 아까 초반전에 아까 두 번 꺼지, 세 번까지 꺼지죠. 아까까지 해서 세 번까지 안 꺼지게 이제 두 절하네. 절대 안 꺼지죠 지금. 예. 자, 풀스로 들어갑니다. 사람들 다치지 않게. 송수신 거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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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아이들 있을 땐 최대한 멈춰서 근데 아이들 너무 온다. 좋아하잖아요. 이게 50% 70 방금요? 예. 자, 한번 더 갑니다. 저 잔디에서 잔디 끝까지 쭉 한번 땡기시네. 그 점프. 오케이. 이게 100. 예. 이게 100. 오, 브레이크. 너무 거리가 짧다 보니까. 예. 브레이크 여기서부터 잡아야 되죠. 중소. 예. 아, 이제 중소 이제 다시 안 꺼지겠군. 자, 중소 뺑뺑이. 예. 한 번도 안 멈출 있잖아요. 언제 꺼지는지 한번 봅시다. 배터리 없어요, 지금? 아. 살짝 땡겨. 하네요. 이게 20%. 예. 두 바퀴만 돌게요. 네, 두 바퀴 돌고 또 쭉. 이따는 한 바퀴 돌고 쭉 당기는 거라고 해보죠. 두 바퀴 돌고 잔디로 한번 네. 꽂아볼게요. 30%. 한 번도 안 멈추겠어 지금요. 과열이 충분히 됐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 풀스로틀 갑니다. 네. 턱이 좀 있죠? 네, 조심하셔야 되기. 멀리 가볼게요. 예. 잔디에서 쭉 가면 잔디가 부하가 많으니까요. 잔디에서 부하를 충분히 오고 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온도계 한번 재볼게요. 자, 70% 예. 60. 풀스로틀 뺑뺑이 할 수 있어요? 풀스로틀 한번 뺑뺑이 예, 두 바퀴 정도 한번 하고 온 다음에 이렇게 경기장을요? 9분, 예, 지금 아까 10분 했으면 지금 9분 지금 20초거든요. 풀스로틀로 뺑뺑이 한번 해볼래요? 돼요? 뺑뺑이? 풀스로틀 한번 진행해볼게요. 네, 뺑뺑이로. 중간중간 풀을 계속 넣을게요. 네, 네. 오히려 이제 얘네 모터변속기가 그러니까 시원한 바람을 즐기고 있는 건데 모터변속기가 그쵸? 그렇죠? 시원하다. 아까, 예, 아까는 깜짝 놀래가지고 적응이 안 돼서 그랬나 아까? 얘가 놀란 거. 이제는 이 시원함을 즐기는 것 같아. 모터 변속기가 배터리도. 풀. 예. 이때가 지금 한 건 좀 제일 빡빡빡시거든요. 이제 빡시게 하고 있는 거 지금 이제 한번 오세요. 꺼졌습니다. 그랬어요? 결론은 뭔지 나왔죠? 예, 빡빡이 계속 하면 빡빡하게 하면. 예, 잡으세요. 온도 재볼게요.
74도. 그쵸? 과격한 유행이 좀 있었으니까. 50, 60도. 74도, 60도. 좌우 편차가 좀 있네요. 74도, 60도. 근데 배터리는 안 뜨거워요. 배터리 아까 또 36kg 계속 36이었어요. 배터리는 36이었어요. 계속 아까부터. 근데 지금 모터 변속기. 근데 이걸 또 껐다 키면은 또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또 돼요. 또 돼요? 꺼졌어요 지금 알아서? 아니면은 가열이 껐다 켰어요? 껐다 킨 거 아닌데 예. 다시 구동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는 껐다 켰을 때 됐었는데 아 온도가 내려가는 얘기네. 아니면 저 혹시 적응되고 있나 점점? 적응을 하는 거 같고 예. 센서가 예. 인공지능인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그냥 꺼지고 두 번째는 적응하고 세 번째 적응하니까 아니면 이럴 수 있겠다. 얘네 센서에 잠시만 하세요. 얘 센서에 그 한번 그 점도와 그 저 4점 시켜서 데드 포인트에 멈춰주고 그 다음에 할 때는 온도로 10도 올려주고 그 다음 10도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올리지 않을까요? 잘못하면 한 번에 하드코어 꽂아버리면 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프로그램이 그 될 수 있겠다. 60도에 그러니까 아까 40도 멈췄어요. 그 다음에 50도 멈췄어요. 그 다음에 60도 멈췄어요. 지금 마지막 70도 멈췄거든요. 정상 같은데? AI인데? 뭔가 AI. AI 지금 예, 지금 갑자기 가쁜 AI인데 지금? 점점 연구를 하게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아니 원래 멈춰져야 되는데. 그럼 이제 80도 멈출려나? 지켜봐야겠죠? 자, 중속 갑니다. 예. 땡땡이 돌게요. 애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예, 조심하셔야 돼요. 30% 플러스로 털 땡길 거예요. 네, 네. 올 때쯤은 땡겨야죠. 저기서 땡겨서 멈추면 안 되니까요. 네, 여기서. 아, 저 턱이 있었네. 아, 그랬어요? 빠졌죠, 지금? 예, 네, 그만 깊은 턱이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다. 성수신은 잘 나오고요. 자, 풀 갑니다. 그리고 지금 브레이크 잘 잡잖아요. 브레이크도 되게 고하거든요. 풀 다시 한번 갈게요. 그니까 쭉 가는 것만도 아니고 가다가 브레이크 잡는 거 있잖아요. 가는 것만큼 브레이크도 배터리가 빨리 나거든요. 아, 브레이킹도 전자로 예, 하니까 물리적인 게 아니라 전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브레이크도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어요. 웬만하면 관성으로 멈출게요. 예. 근데 지금 멈추기 어렵잖아요. 지금 여기 살아났을까 봐. 어우, 얘들 신났어. 굉장히 접지 소리가 좋죠? 예, 예. 그러니까 밀리진 않는데 16T도 밀리진 않아요. 왜냐면 14T는 많이 꽂혀서 뒤집어질 것 같아요. 꽂히면. 하게 20 20% 자 전원 안 꺼지죠? 네. 결론은 풀스로틀을 계속 당겼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열이죠. 네. 한 바퀴만 돌고 한번 달려볼게요. 네. 자기 조심. 아 달려봅시다. 네. 와, 타이어 소리 좋다. 뒤집어지죠? 어, 다행히 일어섰네요. 어, 방금 뒤졌어요? 오뚝이죠? 어, 저 속도로 달렸으면 위험했는데 차 와요. 저기 3인조. 3인조 오기 전에 오기 전에 또 땡기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땡기죠. 지금 한 80 정도 땡겼네요. 예. 살짝 한번 걸었죠. 턱이 있어가지고. 예. 아까 저 봉 가진 사람이 안내원인가 보네. 그런 거 같아. 원래 이제 위험했으면은 뭘 할 수 있겠는데, 그쵸? 이렇게 제자리에 가진 않네. 어, 저 차서 여기. 달립니다. 오케이. 런타임 좋네. 아까 10분에다가 지금 15분 하고 있어요. 자, 절대 안 꺼지죠. 자, 풀 갑시다. 미리 멈춰야 돼, 안 그러면. 네, 그쵸. 잘 버텨주네요. 네. 오! 여기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어, 여기까지. 나의 구간이고, 네. 턱이
힘이 좀 세네요. 그쵸. 오케이.